계속되는 주제의 오늘 부제목이 십자가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 적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다. 네, 정말 이 성도 간의 사랑이 사랑하는 것만 다시 아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랑이라는 게 뭘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이뻐져요. 사랑은 이뻐져요. 사랑은 다 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줄때 살아있는 것이고, 그것을 교환할 때 주고받는 것이고, 받았을 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은 오직 살아있는 것은 줄 때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고 무엇을 받겠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오직 주는 것이다. 이게 성경적인 아마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과 계명과 사랑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랑, 하나님 사랑과 누구 사랑이요? 이웃 사랑. 이것이 사실 온 10가지의 계명의 핵심입니다. 누가? 근데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무슨 교회? 장학교회. 그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바로 무슨 교회라고요? 장학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뭐 하셨어요? 요약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그분의 본성, 그분의 율법은 사랑이다라고 부자와 선지자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사랑으로 읽으셨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단순히 안식일을 포함한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죠. 이첫 번째로 사랑의 뭡니까 얘? 포괄성 무슨 뜻이에요? 아우른다는 말씀. 네? 아울러 전체를. 전체를,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랑의 요구는 그것이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기에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요구는 그것이 행동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동기와 관련이 있다는 의미에서 규칙들 밑으로 들어간다는 규칙들입니다. 사랑은 무엇을 따지는 게 아니라 사랑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선한 사람이다. 그는 불의, 토세,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했고 모든 소유의 십일조도 냈다. 그러나 그들의 선행은 무가치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켰지만 성취하지는 못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행치 않았기 때문이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선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규칙을 따졌어요. 규칙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규칙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칙 너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사랑이 규칙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관계들의 전체 영역에서 우리의 행동을 포괄한다는 의미 있습니다. 예, 이 규칙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은 예.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에 뭐라고요? 행동에 토대요, 지도, 원리가 되어야 한다.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의 빛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행동에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것이 규칙들 너머로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규칙을 중요하기보다 규칙도 반드시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너머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조언에 젊은 부자 가난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언제부터? 어렸어부터 지켰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 때부터 그는 자부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청했을 때 그 젊은 부자 가난은 어떻게 했어요? 하면서 돌아.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지키고 그 규칙 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유와 영생을 했을 때 무엇이 좀 더 큰 겁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영생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프랭크 요스트 박사의 십계명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제가 1번, 여러분이 2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적으로 경배하라. 하나님의 품성에 걸맞게 그분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내 발밖에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경배하라. 다섯 번째, 권위를 존중하라. 생명과 자신의 형편들을 존중하라. 일곱 번째, 순결하고 충성스러워라. 정직하라. 아홉 번째, 진실되라. 행복하라. 만족하라. 자, 이런 하나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한번 읽어가지고 가슴이 안 챙겨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타적으로 하는 것. 무슨 말일까요? 전적으로. 예? 하나님만을 이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경배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배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에 걸맞게 그분을 경배하라. 하나님이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분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권위를 존중하라. 생명과 생명의 특권들을 존중하라. 순결하고 충성스러워라. 정직하라. 진실되라. 행복하라. 그래서 저는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무조건 뭐 하셔야 돼요?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최성호 집사님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이성전대 행복하셔야 돼요. 우리 정순자 집사님 행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인 한마디로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에 행복이 있어야 행복해야 됩니다. 아멘. 예, 행복이에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로 보면 최소주의자 신앙과 최대주의자 신앙이 있습니다. 최소주의자 신앙, 최대주의자 신앙. 여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시는 사랑을 느끼는 자들은 하나님의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데 얼마나 적게 바쳐도 되는지 묻지 않는다. 그들은 가장 낮은 표준을 원하지 않고 그들의 구속주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자, 최소주의자 신앙은 나는 11번 드렸으니까 모든 것 다 했어 라고 마무리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대주의자 신앙은 11번도 드리고 이웃사랑에도 드리는 하나의 실천주의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것도 하라면 하는 신앙이 바로 최대주의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정부가 아기를 보는데 아기 보는 게 너무 귀찮아서 아기한테 수면제를 먹여놓고 자기는 띵까띵까 놓으면 그거 잘하는 겁니까? 네? 이 최소주의자 신앙은 그런 신앙은 최소주의자 신앙으로 전락한다. 그런 신앙은 아기 보는 것이 귀찮아서 수면제를 먹이고 집에서 편안히 놀았던 식물을 생각하게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식물은 그렇게 하지만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보기 귀찮다고 해서 수면제 먹이고 재우겠어요? 달래거리면서, 그죠? 사랑해주면서 아기가 잘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지. 예? 그러니까 이 눈가림만 아우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자 우리 흰 글씨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목소리는 순종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달성된다.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정말 나는 저 친구가 너무너무 행복이 원하면서 끊임없이 좀 그런 우리가 정말 한번 좋겠어요.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 몰입되는 어떤 게 몰입되는 겁니까? 완전히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잖아요. 빨려 들어가는 거. 몰입될 때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아도 막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자, 정말 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다십니다. 여기 사랑은 뭐라고요? 경건의 토대이다. 우리의 공헌이 어떠하든지 그의 형제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이 없다면 어떤 사람도 순결한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한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없다면.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시도함으로써는 결코 이 정신을 소유할 수 없게 될 수 없다. 필요되는 것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는 것이다.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 몰입될 때 사랑이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우러나온다. 아까 읽었죠?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복주려는 충동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올 때 다십니다. 그래서 품성의 완전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십일조를 철저히 드리고 예배에 철저히 참석하고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건강계획을 철저히 잘할 때 이루어지는 것인가? 예? 엘렌자의 품성은 완전에 관해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완전한 사람을 요구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헤펜스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된 본성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완전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수도꼭지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미국에서 국제회의가 마친 어느 날 아침에 대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이 다 저 수도꼭지를 다 뽑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뽑아가서 자기네 나라에
벽에다 딱 꽂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줄 알고 막 어떻게 물도 물기를 넣으면 막 몇 킬로씩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니까 꼭지만 터니까 물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 꼭지를 뽑아가지고 하면 아프리카의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들이 장담한 거예요. 이 정말 이 꼭지만 갖다가 박으면 물이 나올까요? 예?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도 굉장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도꼭지가 물의 저장고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그저 11금 내고 안식일 지키고 남 도와주고 철저 경과해 하는 것만 되는 것이냐? 우리의 수도꼭지가 누구랑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쩌면 지금 우리는 어쩌면 수도꼭지만 한 개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이 수도꼭지 이 사건이 날만하잖아요. 사실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2008년도에 필리핀의 말리꽁꽁이라는 데 전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거기가 산에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그건 쌀이 없어. 다 옥수수로 밥을 먹는데 맷돌로 갈아갖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한 열몇 명이 가니까요. 그분들이 물을 길어 오는데 한 40분씩 가서 물을 더 와가지고 그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자루를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물통을 넣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쓰는 거예요. 그걸로 세수하고 샤워하려니까 미안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미안해서 못해요. 예? 그런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이 수도꼭지 한 개 물 터니까 물이 풍풍 나오니까 얼싸좋다 저것만 갖다 박으면 되는 것이고로 하지 말아요. 이 십자가에 사랑의 생성기가 있는데요. 신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에 빠져 결국 수신 인간이 된다. 그는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르르 보았더니 내 천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랑을 생성시키는 바로 오토매틱 하나의 기계입니다. 자, 여기 이 뭐예요? 토끼는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깨보다 아주 경망스럽고 겁쟁입니다. 이거는요? 양은 고집이 세고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이 동물은요? 원숭이는 흉내쟁이로서 자기 재능으로 너무 믿어 제 발등을 찍습니다. 그죠? 돼지는 개근스럽게 먹으며 더러운 데 누우며 탐욕적이며 우둔합니다. 근데 호랑이는 성질이 급합니다. 그렇죠? 쥐는 더러울 뿐 아니라 늘 초조합니다. 박쥐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이 동물, 이건 뭐예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 거짓말이 고슴도치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호즈라고 합니다. 호즈. 호즈는 고슴도치하고 예, 달라요. 달라요. 이게 호즈입니다. 호즈는 시니컬하면 냉소적이고 찌르고 찌르기에 능수합니다. 얘가 두더지. 그 다음에 요 두더지는 염세적이면 땅속만 파고 햇볕을 두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는 거드름을 피우며 예? 젠치하고 점잔만 뺍니다. 기린은 무뚝뚝하고 고릴라는 게으르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 다음 이건 뭘까요? 돼지. 예. 흑 멧돼지는 까다롭고 심기가 잘 뒤틀린다고 합니다. 흑 멧돼지. 예. 흑 멧돼지. 그 다음 이거는요? 거북이. 거북이는 자기 안에 갇혀 살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이 두 번째 선교지, 네거로스 오리엔탈 선교지에 가면 이 거북이하고 같이 노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저희 선교지에서 한 40분 차를 타고 가서 다시 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거북이랑 같이 이게 예, 노는 곳이 있는데 이런 거북이랑 정말 같이 재밌는데 거북이가 풀을 뜯어놓고 살더라고요. 그게 종류가 거북이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북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형색색의 아주 그 고기 물고기와 산호들이
문화한 곳인데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하면서 많은 곳 사람들이 사실 오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끙은 어떻습니까? 끙은 문제가 생기면 무책임하게 나몰라라 하고 머리만 쳐박는 것이 끙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여기 비비라고 해요. 비비는 친밀하고 자기중심적이며 부정적이고 비사교적이며 안가품을 잘하며 불안전하다고 합니다. 사슴은요? 일관성이 없으며 하마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냥은 신경과민이며 얼죽말은 성마르고 참을성이 없고 조바심을 냅니다. 덜깨는 침착하지 못하고 안절부절을 못하며 끊임없이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야생고양이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얽매기를 싫어합니다. 돌고래는 자기 도취적이며 수달은 제멋대로 비생산적이며 아주 가장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불안정하고 매우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수달 박물관 있죠? 이거는요. 바다사자는 옹구조쟁이며 해마는 괴로우고 태평스럽습니다. 해마. 그 다음에 얘기는요? 이게 뭘까요? 오소리입니다. 오소리. 오소리는 퉁명스럽고 공격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요? 쪽제비입니다. 이게 쪽제비. 쪽제비는 믿을 수 없으며 젠체하고 자만스럽고 우쭐하기를 잘하며 경박스럽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첫 번째 나온 거는? 예쁘다. 카멜레온. 카멜레온은 한결같지 않고 자꾸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말은 겁쟁이고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척합니다. 공작은 허영에 덜떠 있고 희양찬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꼬리에만 신경을 쓰다가 자기의 추한 엉덩이가 드러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매미는요 한철 신나게 놀다가 죽습니다.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으며 독수리는 높은 데서 썩은 것에만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뱀은 풀 속에서 발꿈치를 물고 그 다음에 올빼미는 어두운 데 익숙하여 어두운 일에만 흔하다고 합니다. 공은요. 게으릅니다. 그죠? 대명사죠. 공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리는 사자죠. 사자는 차갑고 군림하며 감정이 없고 자만하며 용서성이 없고 풍자적이며 유혈을 부르며 먹이를 찾아 어슬렁거린다고 합니다. 요거는요. 고양이. 고양이는 앙칼지고 당나귀는 옹고집이고 여우는 깨돌이요. 간사하고 교활합니다. 개는 아무나 성관계를 하고 노예 근성이 있고 주인의 근세에 기대어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 동물 몇 가지를 보여줬을까요? 40가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레미야가 그래서 동물들은 각기 두 서너 가지 특성을 지닐 뿐이지만 사람의 마음은 동물들의 이런 부정적인 특성이 다수 얽혀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는 빨간 글씨 함께 읽었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 뭐라고요?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나쁜 습성이 사람 속에는 더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동물 다 종류별로 찾아낸다고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예? 그런 동물들의 나쁜 습성이 사람 속에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네, 다시요. 그래서 이 동물의 이 나쁜 근성들이 서너 가지가 우리들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뭘 나요? 사랑은 사랑을 낳습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 선교사들을 쭉 보면서 양 부모가 있고 그 할머니 밑에 자라고 사랑을 많이 받은 다른 선교사들은 가보면 동료 선교사들을 엄청나게 사랑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실 자기가
아빠가 누님도 모르고 그냥 미혼모에서 난 아이, 자란 아이들은 항상 이기적이고, 예. 완전히 그런 모습을 많이 정말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사랑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우리 김현희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줘야 됩니다. 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 사랑을 여러분 받으신데 사랑을 주신답니까? 줘야 됩니다. 사랑을 주신다, 여기가. 예?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엘레테하에서는 마음과 관련된 다수의 자유 법칙을 소개한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은 뭘 낳는다고요? 사랑을 낳는다고 7회에서 519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많이 받아봐야지 사랑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을 이게 임신해야지 사랑을 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도 요한은 요한 1세에서 이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의 원천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너희도 그와 같이 뭐하라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아마 이 세계 대총회를 하는데요. 대총회에 연합회가 이거 몇 개인지 여러분 아세요? 세계 연합 세계에 있는 예, 네 있는 연합회가 몇 개인지 연합회가 140개가 있답니다. 연합회가 한국에 연합회 몇 개 있어요?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연합회가 재정적인 면에서 세계 140개 연합회 중에서 몇 위 정도 할까요? 5위 이렇게 안 나와. 5위입니다. 5위. 5위.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5위. 그런데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이런데 대총회 임원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른다. 140개에서 5등하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총회 임원에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외국어를 못한다. 영어를 하고 완전히 영어를 우리가 아주 그냥 사일렌 아주 이 시끄러운 족속이라고 이게 그리고 또 하나의 뭐 이 하기든 얘기를 서로 목사님들 얘기를 주고 받는 것들 보니까 코멘트하는 보니까 대한민국에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서로 막 응원하고 세계적인 이런 안목의 지도자를 못 키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랑으로 정말 위대한 사랑을 낳는 우리 다합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계에 여러 교회, 수천 개의 교회가 있는 가운데 다합교회 하면 정말 1등 가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면 이 교회 서로 차고 뒤집어버릴 거라고 합니다.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따지지 말고 시장 가서 물건 살 때도 이거 얼마나 깎지 말고 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는 택시 타고 다 죽어도 나 재림근입니다 하면서 1,000원 더 준다고 계속 택시를 타고 내릴 때마다 요금 다 주고 1,000원 하나 더 주면서 저 재림근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기사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재림근에 대한 인식이 딱 우리가 다 몇 명이 지금 1,700명밖에 안 돼요. 그 중에서 다 재림교회 하면 사랑하면 1등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죠? 그렇게 될 수 있죠, 우리는. 아, 네. 예? 예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곧 명령하셨다. 그분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모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명령이나 분부 가운데는 약속, 그 계명의 밑에 있는 가장 적극적인 뭐가 있다?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라 그랬으니 뭐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랑하면 돼요. 예? 이기심에 물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모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변화의 도구이다.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사랑할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갈바리 십자가에서 전시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뭐하고? 명상하고 체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뭐된다? 잉태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 속에 사랑이 뭐된다? 잉태된다. 우리는 갈바리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출생한다. 십자가는 사랑의 발전기이다. 뭐라고요? 발전기. 제네레이터이다. 사랑의 발전기이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 속에 잉태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랑의 다섯 가지 등식이 있습니다. 등식, 공식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돋보이는 영성, 외국어를 잘하는, 방어를 잘하는 그 사람인데 사랑을 빼면 어떻게 돼요?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지식과 예언과 비밀과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제로입니다. 영입니다. 극한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대한의 간대함이서도 사랑을 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목숨을 내줄지라도 궁극적인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다 함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사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붙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잉태되어서 갈바리에서 출생하는 저와 여러분 정말 사랑만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길임을 가슴 깊이 새기는 그런 귀한 오늘 분역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슴속에 새기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